표현하는데요.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이런 영상 작품은 종이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한 종이 위에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하면서 변형하는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. 어떠한 한 아이템으로 시작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변형하면서 이미지를 지우고 그 이미지에서 온전히 그 형태나 어떤 그 이미지가 갖는 특징만으로 다음 장을 연상해서 그 다음 장을 구상하는 방식이에요. 항상 의지를 갖거나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지는 않고, 그리고 하지만 그 가졌던 의지나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뒤 바로 다음에 영향을 주기는 하고, 그 지난 과거가 그대로 뭔가를 말해주진 않지만 그 흔적이 또 미래를 재발하기도 하고, 그런 어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어떤 그런 상태? 그런 표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, 그 제가 하는 이 애니메이션 이 과정이 그런 삶의 방식이나 흐름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일반적으로 봐도 이 이미지들이 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, 동시에 저는 오히려 그 상상력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형태를 변형하는 그 반복을 하는 이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